정프로. 네. 정프로의 이 매매 철학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이 많은데 저 정프로 돈 많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프로. 네. 그 캐시플로우가 괜찮을 때 조심해. 아니. 응? 아 이건 이제 문자죠. 응? 패러디 한 거잖아요. 김프로 돈 많습니다, 이거. 네. 그나저나 우리 저 뒤에 USB 꽂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보시는 분들이. 왜? 아, 저 공인인증서 꽂는구나. 네, 이제 다 보셨어요. 구멍을 잘 못 찾아. 네,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사랑할 구멍을 잘 찾는 우리 또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는 또 살아나가야 됩니다. 네. 그 구멍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 개장까지 거의 뭐 시간이 됐으니까요. 살짝 뭐 개장 전 보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 좀 급락량이 좀 일부 있어서 좀 하락세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2,636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10포인트 가까이 좀 밀리면서 출발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 그래서 869포인트 선에서 아마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좀 호가 상황은 좀 약보합 정도 좀 가리키고 있어서 일단 좀 하락 출발 한 후에 좀 그 외국인이나 기관 좀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시작했네요. 9시입니다. 네. 현재 이제 호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좀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좀 출발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예, 좀 빠졌고 LG화학도 좀 동반해서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 좀 깨졌습니다. 마이너스 0.5%.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7% 가까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애플 뭐 마이크론도 한 4% 가까이 또 주가가 좀 급락을 해 버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국 선전시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무래도 또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IT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약세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오늘 좀 상승 출발한 기업은 SD바이오센서가 한 2% 가까이 좀 오르면서 출발해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 아니 너 어제 미국에서 백신주가 많이 올랐더라고. 예, 백신주들이 응. 예. 갑자기 이제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백신... 방어주로 걔네들 오르면 불안해. 백신 왜 그런 거예요? 백신주가. 백신주 뭐 이게 특별한 호재가 나온 건 없는데 네.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또 빠졌잖아요. 아, 또 거기다 이제 중국 선전시 봉쇄당하니까 아, 약간 이제 그런 좀 발만 매수도 들어왔던 것 같고 어제 미국에서 올랐던 두 개 섹터가 바이오랑 그러니까 백신하고 금융주더라고요. 그 두 개 섹터가 오르다 보니까 한국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신주, 진단키트주가 좀 올라가고 있고 뭐 우리금융지주나 KB금융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금리 올랐죠. 예, 어제 미국. 예, 그래서 거의 좀 미국과 예, 맞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그냥 업종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제 이제 강세 보였던 셀트리온이 오늘도 한 0.5% 추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애플은 좀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다행히 LG노텍 그 부품주죠. 0.5% 반등하면서 다시 좀 어제 충격에선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일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FNF가 한 2.7% 정도 어제 중국 소비주들이 그냥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도 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2.8% 또 SK이노베이션이 2.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또 이마트라든가 원전주죠. 두산중공업도 2.5% 가까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도 좀 안 좋은 게 그 정부에서 아마 국토부에서 가장 높은 징계를 좀 예고한 그래,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아니 뭐 그건 뭐 네. 징계는 뭐 받아야 되겠죠. 신규 건설 못 하게 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아마 영업 정지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아마 3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도 한 10% 이상 급락했는데 오늘도 한 8% 가까이 좀 주가 빠지고 있고 오늘은 아, 포니정께서 보고 계시면 아주 그냥 엄청 억장이 무너지시겠네. 네. 포니정? 정세영 회장이라고. 아. 정주영 회장 막내 동생이지. 아, 살아계세요? 아니 하늘에서. 아.
현대산업개발. 아, 그분이 이제 회장이셨군요. 원래 자동차를 저거 가지려고 그랬거든. 네네. 거의 자동차 개발은 그분이 다 한 거라. 아, 그래서 이제 포니정. 네. 아,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정도, 또, 그 정도 듣는, 반응한 거야. 듣는 분들 중에 살짝 오디오도 듣는데. 자, 계속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주가 근데 동반해서 오늘 다 대부분 이제 또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좀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이제 금융주 일부, 그다음에 애플 부품주 일부 좀 오르면서 좀 그 기업들 좀 제외하면 대부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한 13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0.51% 가까이 추가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632포인트까지 좀 내려서고 있고요. 하락 종목수가 좀 많습니다. 559개로 지금 상승 종목수는 219개니까 좀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인데요. 1.74포인트 그래서 87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하락 종목이 좀 많습니다. 846개 상승이 426개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DOU가 3.5% 요새 뭐 엔터주들이 좀 굉장히 강한 편인데 오늘 DOU가 3.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통신장비 회사죠. 에이스테크가 3.7% 통신장비? 예. KMW죠. KMW도 조금 올라가고 약간 있어요. 0.8% 네. 네. 야, 약간 오른 거 같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그 진단 키트 중인 시젠이 한 2% 가까이 올랐고요. 또 게임 중인 컴투스가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뭐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 어제 좀 올랐던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4%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죠. 파라다이스도 한 마이너스 1% 가까이 밀리면서 중국 소비주 영향은 조금 더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일부 좀 제약바이오나 엔터주 한두 개 게임주 이렇게 좀 제외하면 코스닥도 대부분은 조금 밀리는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도 수급 상황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도 프로그램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도 좀 매도가 좀 오전부터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한 266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도 289억 그래서 개인만 현재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좀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수급 상황 아직까지는 뭐 크게 개선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바뀐 건 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그동안 좀 많이 팔았는데 네. 오늘은 좀 사고 있어요. 오늘은 오전이지만 82억 정도 일부 좀 순매수가 들어왔다. 엔솔도 좀 들어오는데? 엔솔이 양전됐네. 네. 1.2%? 아마 LG엔솔 사는 것 같아요. 이게 IT에 그쵸?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전자에 들어가 있어서. 엔솔 사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외국인 좀 매수가 일부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그 항공주가 좀 최근에 많이 좀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항공주가 모처럼 좀 일부 반등에 좀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 비료 관련주들은 뭐 오늘도 강세입니다. 오늘도 좋고 여행 업종도 뭐 급등은 아닌데 이제 최근 좀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서 강세 보이고 있고 어제 좀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 하나가 그 아이폰 관련주인데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다 좀 괜찮아요.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또 애플 또 납품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더구전자라는 좀 중소형주가 있는데 더구전자? 이 기업이 오늘 뭐 18%나 지금 오르고 있네요. 더구전자라고. 예. 아마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저 동네 그 강아지들 보면 더구야 더구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더구가 아니라 도구. 아 그래요? 도구야 도구야. 도구야. 아니 우리 더구야 더구야 그랬거든요. 도구 도구. 아, 그 응? 도구를 그냥 독, 그렇게 DOG. 아, 응? 알겠다. 하여튼 더구 전자가 네, 더구 전자가 이제 애플 또 관련주인데 네. 오늘 한 18% 주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좀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은행주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이제 미국의 뭐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아, 이제 보험주 오늘, 많이 오르네요. 네, 은행 보험주들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모습. 오늘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모처럼 이제 올라가는 기업이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이런 이제 진단 키트 이쪽이 좀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래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반등하다 보니까 소재 업종도 일부 어제 충격에서는 일단 오늘 오전에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엔터주들은 요새 뭐 SM도 계속 뭐 인수설 얘기 나오면서 SM 그룹주들 오늘 보니까 SM, CNC, DOU 이 두 개 기업이 좀 엔터주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좀 강하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도 오늘 좀 모처럼 에이스테크가 한 5% 올랐고요. 서진 시스템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5% 뭐 솔리드, KMW 이런 기업들이 오늘 이제 동반해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폴더블 폰 요새 IT 스마트 삼성 스마트폰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조금이나마 좀 반등의 일부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들은 좀 LG 디스플레이나 LG 그룹 좀 좋은 편인데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면서 반도체는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하락하는 섹터 쪽에서는 오늘은 좀 건설주가 좀 가장 안 좋은 편이고요. 네. 예, HDC 현대산업개발도 좀 낙폭은 줄이고 있지만 오늘 뭐 GS건설, DLENC, 현대건설 다 1% 이상씩 밀리면서 건설주들은 좀 밀리고 있고 건설주가 뭐 대선 이후에 가장 좋았던 예. 종목이니까 자유로운 조정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해운주도 좋았는데 오늘 해운주도 좀 펜오션, 대한해운이 각각 한 4% 가까이 좀 급락을 하면서 네. 좀 밀리는 모습이고 원전주도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던 이런 뭐 정책 수혜주나 뭐 우크라이나 이슈 좀 수혜주들이 오늘은 좀 반대로 네.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양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올라가고 네. 리오프닝 섹터 일부 올라가고 반면에 정책 수혜주는 좀 빠지는 예, 그런 오늘 오전장 흐름이 그러니까 어제하고는 좀 정반대 약간 그러네요. 섹터 흐름이 일단 나와주고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고드라진다 일단 네, 오늘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미국 급채 국채 금리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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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 오늘도 또 상담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5만 분 넘게 상담소 유튜브로만 또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새 종목 하나 또 공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뭔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방송을 너무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얘기를 좀 미리 좀 해주고 해. 아, 내 진짜. 아니. 이제 근데 어제나 그제처럼 그렇게 많이 떨었다 징징징 이거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런 거는 안 좋은 거 같아요. 아니, 갖고 있는 것 중에 있잖아. 네. 좀 옛날 회사들도 좀 해줘. 옛날 회사. 아, 요즘에 새로 나온 막 코스닥 중에 막 이런 거 막 영어로 쓰는 거 있잖아. 모르거든. 아. 어제 내가 환인제약 이러니까 딱 알잖아. 환인제약 아는데. 아 좋습니다. 아마 여기 좀 되는 회사일 거예요. 여기는. 영어 약자 쓰고 네. 뭐 IT에 뭐 바이오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네. 여기는 조금. 아유, 이제 좀 이따 해. 알겠습니다. 들어야지 계속. 요즘 자기를 너무 부각시키려 그러는 것 같아. 아 힘들어? 아니. 뭐 맵을 잘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실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같은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 공유하는 정신 그게 3% 정신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요. 네. 이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박병재 부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보고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데 요새 이제 전기차 소재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요거 누가 좀 부담하냐 그 내용인데 일단은 한국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조금 최근에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럽 시장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런 소재 부족이나 가격 급등 타격을 지금 유럽이 가장 크게 받고 있거든요. 유럽이 지금 생산이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우리나라 좀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좀 부담이다. 이렇게 좀 여기 좀 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소재 가격 급등은 이제 누가 부담하냐면 이제 특히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이제 완성차 업체가 다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그 계약서에 그렇게 쓰면서 그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음극재 전액 분리막은 이제 계약 조건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가 다 일단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양극재니까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차 전지 업체한테는 네. 당장 큰 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차에서 완성차가 다 그걸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계약 조건이 앞으로 바뀌지만 않는다면은 네. 2차 전지 뭐 니켈로 인한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데다가 네. 공급망 좀 찾을 영향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 4월까지는 이런 좀 불확실성이 어쨌든 계속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좀 투자 심리 약세로 인해서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4월이 좀 넘어가면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 밸류체인 쪽에서는 소재 가격에 대한 이제 변동에 따른 수익성 리스크가 그래도 좀 존재하는 소재주보다는 좀 장비주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적혀 있고 완성차 같은 경우도 순수 전기차 업체가 좀 영향이 좀 크지만 타격을 좀 받지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차 판매 비중이 1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익 영향은 0.4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뭐 당장은 그렇게 좀 크진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테슬라가 타업체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대부분 이제 원가 때문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혁신적인 어떤 이제 제조 공정이나 그런 걸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게 삼성증권에서는 분석한 바로는 온라인 판매 때문에 좀 원가가 굉장히 낮대요. 아. 딜러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테슬라는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딜러를 끼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유리한데 앞으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도 온라인 비중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좀 내용들이 있고. 캐스퍼도 그래서 우리나라 저 온라인 판매하잖아요. 온라인은 네. 어떻게 잘 팔리나 모르겠다. 어, 괜찮대요. 어? 기아. 어? 캐스퍼는 광주, 예, 광주지 잘, 광주. 예, 광주. 예, 캐스퍼 예. 온라인으로 파는데 꽤 그래도 저 차는 반응 귀엽게 생겼더만.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봤는데 굉장히 굉장히 귀여워. 예, 굉장히 귀엽게 어. 생겼어요. 약간 그 한 70년대, 80년대 그 이탈리아 차 같은 느낌 살짝 있죠. 그러니까. 예. 20대, 30대 뭐 이런 분들이 타기는 좀 귀엽게. 네, 출퇴근하시기엔 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캐스퍼. 아 옛날에 우리 학군단 시절에. 쿠유관이 계셨거든. 레슬링 선수 출신이었어. 그 헤비그. 근데 오늘 티코를 몰고 오신 거야. 티코. 아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또 거기다 뭐 개치 노벨을 또 한 대 맞고. 아 근데 광주 분이었는데 그걸 몰고 광주를 가신다 그래서 광주까지 가실라나 그랬었지. 아 저처럼. 저도 예전에 대학생들 왜 어?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도 저 차 있으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티코가 있었어요 한 대가. 근데 그건 아마 뭔가 문제 생겼는지 하여튼 그 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엥? 바닥에. 왜? 그러니까 뭐 어디 지나가다 돌에 걸렸는지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으면. 그 아스팔트 지나가는 게 보이셨어요. 근데도 하여튼 차는 잘 굴러갔던. 아 티코 정말 우리나라 서민들의 그렇죠. 또 생활에 굉장히 큰 기여했던. 티코 또 예. 자매품이 저거잖아. 다마스. 티코 다마스 라보. 삼형제입니다. 어. 예. 라보 다마스가 소상공인한테 얼마 중요한 차인지 아시죠? 다마스는 이제 6명까지 타시고 7명까지 탔었나요? 그리고 이제 라보는 뒤에 이제 짐 싣는 트럭, 소형 트럭. 아주 큰일 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리포트 있을까요? 네. 더 말씀드리면 그 은행 업종도 이제 보고서에 나온 게 있는데 SK증권의 이제 구경회 연구원님이 요새 그 은행 업종 같은 게 러시아 영향 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도 날까 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중이 거의 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장기화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 이제 익스포저 노출도를 그동안 또 많이 낮춰 놨기 때문에 크게 뭐 리스크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한 1.7조 원 정도 뭐 정도는 좀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용 자 그 어쨌든 이제 노출도는 좀 낮은 상태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게 장기화 됐을 때는 계속 좀 우려가 커질 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요새 이제 그 정책들 계속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현대차 증권의 이제 김승준 연구원이 그래도 당장 좀 시행 가능한 거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을 좀 약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간단히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이제 재건축이 되는데 안전진단은 이제 국토부 소관이라서 요거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거는 뭐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는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건 좀 당장 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도시 정비할 때 이제 용적률 같은 거 인센티브 주는 거는 대통령령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유세도 바로 대통령령으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율은 이제 국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조정 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같은 거 완화하는 거는 대통령이 또 시행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 대통령 네. 뭐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어. 사람도 네. 엄청 많이 뽑더라고요. 네. 뽑으신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율은 이제 이거는 또 국회에서 어쨌든 법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요. 네. 대출 규제 완화하는 것도 금융위원회가 바로 또 이것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공약 사항들을 봤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택 거래는 좀 활성화될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오늘 그 아이폰 관련주도 좀 오르긴 하는데 NH의 그 이규화 연구원이 오늘 관련 보고서를 아침에 쓴 게 있어요. 뭐냐면 팍스콘의 선전 생산 중단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일단 그 정확한 중단 기간은 알 수 없는데 일단 이제 7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언론들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NH증권에서 그 파악한 바로는 선전 공장들이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간 건 사실인데 아마 중단 기간은 3일 정도에 그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팍스콘의 주된 생산 능력은 선전 공장이 아니라 정조우 공장이 좀 있대요. 그래서 생산 재배치를 해가지고 애플 기기 생산 차질 영향은 생각보단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기준으로 월 아이폰 생산 능력이 여기 선전 공장이 300만 대 수준이라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사인 이번 그 영향은 공장 가동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마 이런 영향 오늘 좀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코스피 코스닥 0.56% 정도 다 하락세 있고요. 리포트가 혹시 다 나왔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네.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서 이제 메리츠증권의 그 한우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OEM에 대해 그러니까 의류 OEM 있잖아요. 의류 OEM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영업 무역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제목이 OEM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 자체가. 슈퍼 사이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우, 슈퍼 사이클에 대한 그러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맞죠. 아유. 근데 이제 이분 이제 놀린 뭐냐면 이제 네. 올해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구권의 의류 시장 성장률이 일단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리오프닝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의류 OEM 회사들이 미국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 받아서 동남아 같은 데서 만들어서 그렇죠. 다시 네, 수출하는 거죠.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네. 네. 그래서 주로 뭐 갭이나 노스페이스 이런 거 만들어주는. 아메리칸 이거. 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좋게 보는 게 지금 재고율이 역대 최저래요. 그러니까 의류 재고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고 확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스포츠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고 화승엔터가 네. 이제 신발 OEM 하거든요. 아디다스. 어디요? 아디다스 신발 OEM을 하고 있어요. 업체가 화승엔터 프로. 화승. 네. 네. 근데 거기도 작년에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새 아디다스 또 매출 가이던스가 올라갔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 작년 6월에 위구르 그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돼가지고 네네. 그 중국에서도 생산을 해서 많이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출을 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에 공장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가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번에 영업무역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거를 전가시켜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류 회사들한테. 그래서 수입 단가가 이번 4분기에 1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 달러 강세까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수출을 하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또 수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은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한번 보고서 읽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이런 논리 때문에 올해 의류 OEM 좀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기준으로 미국 동부 기준으로 이제 옷을 사는 게 4월 초부터 사거든요. 네.
그 이스터 할러데이가 부활절. 어. 그때부터 이제 봄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그 자리 그 전까지는 노스페이스 검은 자켓 있잖아. 딱 그거 입고 다니다가 그 무렵부터 이제 봄 옷을 사서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네. 네? 근데 재고가 없다라는 거는 매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옷장사 신발장사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손님이 왔어. 네. 사이즈가 없어. 아. 이거 달라고요 그랬는데 더블 엑스 없는데요. 이 상태 되면 이제 막 뚜껑 열리는 거지. 입으면 늘어나는데 뭐 이런 걸로 안 돼요? 아니 이제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화기를 들어요. 물건 더 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나는 이게 옷가게 가서 맨날 들었던 게 좀 작잖아요. 입으면 늘어나. 좀 크잖아요. 빠르면 줄어. 그래갖고 맨날 항상 그냥 옷가게를 어떻게 아니 옷가게를 뭐 어디를 갔는데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런 얘기? 나 그럼 난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못 들어봤죠. 좀 크지 않아요? 아니, 그거 빨면 줄어요. 대충 대전 문화 아니야? 대전 문화? 아 또 왜 대전 또 비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옷 사러 가서 작으면 아이 뭐 다른 거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우리 무조건 그냥 사야 됩니다. 아, 희한한데. 입음 늘어나고 빨면 줄어들고. 자, 빨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번 들어본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입음은 늘어난다는 거는 입음 늘어나죠. 지금 니트 같은 거 이제 늘어나죠. 니트나 이런 거. 좀 네. 늘어나. 그거 늘어난 거구나, 이거 니트. 이게 자꾸. 네, 신발도 그리고 조금 좀 신다 보면 늘어나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오늘은? 어떻게? 한번 해봐. 한번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그러면 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느 회사인지. 자, 이 회사는 1996년 1월에 설립되어 국제 물류 주선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 종목인데 이거. 20년간 거래한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노하우를 축적,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주식도 사니? 뭔지 알 것 같아요. 2020년 GLS 코리아를 인수하여 해외 이주화물 및 전시화물 운송 사업에 진출하고 주요 고객들에게 해외 이주 및 전시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어디일까요? 요거는 평가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물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맨날 징징거리는 모습 이제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불과 한 10여 프로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 오늘 많이 올랐어요. 매수일이 언제야? 요게 한 6개월 됐나요? 야 오늘 6.44 올라가지고 네, 10% 오늘. 물린 거냐? 그러면 아 그래서 역시 아시는 분들 아시네. 예 네. 맞습니다. 태웅 로직스라고 제 마음을 태웠던 이 태웅 로직스 한 20-30%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12%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6.2% 올랐고요. 제가 9,890원 들어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오늘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현재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단 말이죠. 오늘 네. 같은 날.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봐. 10% 정도면 사실 괜찮잖아요. 마이너스 10% 정도면 이걸 빨리 그러면 오늘 같이 올라가는 날 처분을 하고 다른 날을 또 기다릴까? 이런 생각. 야, 이것도 완전 고점에 샀구나. 이거 역시도. 이거요? 9,890원. 그래 완전 고점이야. 어? 그래? 야, 대 대단하다. 어? 봐봐 이거 차트를 보면, 네. 어? 지난 9월달에 그 가격에서 간 이후로 9,000원을 네.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아, 9,2,300원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 작년 3분기 이후. 그죠? 저는 9,890원이라 좀만 하면 이제 만원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9,890원은 내가 볼 때 네. 당신 언제 샀냐면 작년 8월쯤 샀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네. 작년 8월에 네. 살짝 먹었다가 빠졌는데 그러면 아 그런가요? 살짝 네. 먹었다가 빠진 것 같아. 왜냐면 10,500원까지 갔었거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어떻게? 아, 자 이런 경우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냐, 올해도 좋아질 거냐 이건데. 저 사실 이제 요 테크놀로직스는 예전에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 점검하다가 실적 좋죠. 아,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적이 너무 좋아.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나. 지금 됐어. 작년 실적 기준으로 그냥 퍼만 계산하면 3배밖에 안 돼요. PER이.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고 글로벌 이런 이제 관련 물류 업체들 지금 그 경쟁 업체들 평균 PER이 1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렴한 지금 상황이고 이 회사가 그 석유화학 제품 같은 거 이제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 뭐 저기 중국에 여기다 납품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 태용로지스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운송 논스톱 서비스. 네, 논스톱 서비스 다 해주는 좋아, 좋아. 그런 이제 물류 주선업을 하고 있고. 좋습니다. 또 최근에 그 유럽에서도 사업을 확대하는 게 2차 전지 회사들 많잖아요. 글로벌에. 그런 거 물류도 지금 대행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LNG 수소 같은 이제 그 특수 컨테이너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삼자물류라 그러잖아요. 뭐 물류 아웃소싱. 그러니까 그 흔히 뭐 쿠팡이나 대한통운 같은 거 보면 네. 택배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그렇죠. 내가 거기 이제 가입을 하게 됐을 때 내 물건을 알아서 이제 배송해주는 그런 이제 대행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쪽 좀 시장도 커지고 실적 좋고 요새 운임도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 퍼 3배고. 퍼가 3배예요? 네, 너무 싼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PER 3배면 너무 싼 거 네.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항상 이런 게 있죠. 이 이익이 유지될 거냐? 그럼 네. 사실 뭐 미래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사실 없어요. 이게 커버리지, 예, 네, 근데 커버리지 없어요. 예, 네, 근데 이게 2020년에 이제 제가 비교만 해드리면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벌었던 이익이 79억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순이익이. 5년 동안? 근데 작년에 640억을 벌었어요. 1년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잘해줬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 근데 왜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 일회성이라는 거지, 일회성. 약간 그러니까 구조적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제 이 우려감이 있는 거야. 그래도 일단 600몇십억 어마어마한 보면... 거죠. 그러니까 HMM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아, 그래. HMM? HMM도 작년에 엄청난 돈 벌었잖아요. 좋았어. 제2의 HMM.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경우에는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퍼가 3배인데.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민할 필요는 없죠. 이 주식 사서 물리기도 참 어려운 주식이거든. 어? 진짜로. 아, 내가 차트를 보니까 야, 너는 진짜 해내잖아요. 누구한테 해냈잖아요. 정프로는 해냈잖아요. 네. 정프로 디디. 정프로는 해냈다는 야. 겁니다. I can do it이에요. 불가능? It's impossible. It's nothing입니다. 세상이 불가능할 게 뭐 있겠어. 예, 해냈습니다. 정프로는 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프로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나는 진짜 이 주식은 처음 들어봤어. 아,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이름 한 자체가 번도. 좀 약간 올드해서 나는 네. 형님 잘 알릴 줄 알았더니 근데 태웅 로직이 회사 이름이잖아. 네, 네. 태웅 로직스. 아, 회사 이름은 좀 잘못 지었네. 로지스틱스거든 원래. 아, 그래요? 아니, 물류잖아. 나는 그래서 태웅 로직 그래가지고 로직이 있는 회사인가 그랬지. 로직이 아니 그 꼬야하게 됐지. 태웅 로직 그러면 로지스틱스하고 연관이 돼 있나? 그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로지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든지 줄인 거 아닌가 로직이야. 응? 로직스. 응? 왜냐면 이제 이름이 앞에 또 태웅 들어가니까 좀 길어질까 봐 하면 좀 옛날에 줄인 거 아닌가? 태웅 뭐 있지 않았어요? 태웅. 태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태웅이 그 계열사. 그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름만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물류 회사로 그동안은 좀 존재감이 좀 부족했는데 작년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네. 오늘 오르니까 네. 그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어? 그거 빼낸 것 같다 보니까 어?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있다는 야, 맨날 증빙 걸 수 없다는 거예요. 태웅로직 진짜 오늘 끝까지 봐야 되겠다. 정프로가 자랑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어? 아, 어제 그 환 인재야 같은 경우는 환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니 그 하루 종일 그 종목 토론방에 제 얘기 밖에 없어요. 종목 토론방에 네이버 어? 종목 토론방에 정프로 얘기 밖에 없어. 아, 죄송합니다. 그 뭐 나간다는 호재 있던데 어떻게 됐냐고 막 자꾸 서로 서로들 확인하시고 계시고 아직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도 네. 내가 홀딩할 수 있냐 팔 수 있냐 이걸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밸류를 내가 계산을 해봐야 이게 아,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 없다 이걸 그렇죠, 판단이 그렇죠. 가능한데 이제 이런 네. 기업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숫자가 제대로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IR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IR 담당자 그 회사에. 그거 여러분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할 수 있어요. 어제 그거를 박현상 차장과 함께 또 주린이 하나 찍었거든요. 네, IR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법 제가 완벽. 아 전화하는 방법? 네.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왜 안 올라요? 이런 건 물어볼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전화했다. 이제 전화했다. 띠링 전화했어. 내가 대웅로직 씁니다. 네. 저 주주입니다. 언제 올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받아봐. 네. 네. 대웅로직 씁니다. 아 저 주담 좀 바꿔주세요. 주담. 아, 네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제가요 주주인데요. 네. 그 실적이 어떻게 되죠? 아, 이제 몇 주 정도 갖고 계신데요? 네, 한 2만 주 갖고 있죠. 2만 주를 해봐야 아, 좀 있으시구나. 실적이요. 실적 올해 좋아요. 지금 지난 5년보다 올해 1년이 훨씬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담으로서 자격 없는 거예요. 아, 자격 없어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공시된 걸 기준으로 얘기해요. 아, 그렇습니다. 공시 안 된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자기가 그냥 내피 자기가 예를 들면 그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거를 예를 들면 아, 이번에 좋고요. 뭐 어? 좋을 거고요. 네. 뭐 그럼 한 30% 이제 그거 걸려요. 아, 그래요? 어. 네. 그죠? 네, 내부 거래. 내부자 정보. 그럼 내부자 정보야.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화하셔 가지고 아이 근데 저한테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해서 그거 사잖아요. 그럼 환수 조치 될 걸? 내부자 정보로. 내부자 정보. 그죠? 이용하면 안 돼요. 언제 전화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적 발표 끝난 바로 끝난 다음에 그 실적 발표를 보고 그 실적의 특이성이 있거나 예상보다 너무 못 나와서 그럼 이유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원래 그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분기에 200억 날 거라 그랬는데 이게 100억밖에 안 났어요. 그런 거 규명하는 거지. 아 주담님 그 어떤 이유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반밖에 안 나왔나요?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런 회사는 팔아버려야지. 근데 주담이 진짜 중요해. 아 그래요? 왜냐하면 큰 손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이제 주담하고 통화를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부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보수적으로. 아유.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어디 좀 비난받을 걸 위해서 계속. 그래서 내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아 그 회사 안 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주식 담당자라는 사람하고 통화하면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되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번에서 아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주식 담당자의 롤인데 이 사람은 아유 우리 회사 뭐 별 게 있나요? 뭐 시니컬하게 아 그러면 안 돼. 네. 아니 뭐 우리 회사를 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왜요? 뭐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대 또. 뭐 좋은 거 있어요? 그런 주식은 이제 안 산다 이거야. 아. 주식 담당자 뭐야? IR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말쯤에 주린이 컨텐츠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좀 보시면서 IR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법도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아 오늘 또 상장사 전화 불통 나겠다. 한 번씩 전화해 보는 거 아니야? 어? 야,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테스트. 어? 네. 심지어 그 전화번호 찾는 법까지 알려 주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